네,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가 또 곡물 사료 이쪽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좀더 이슈를 정확하게 풀어볼까요? 예. 네, 일단은 뭐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료 곡물 쪽 정말 오랜 기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뉴스 토픽처럼 비료 가격이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비료 지수 자체도 2008년, 9년 이후로 최고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료에 대한 이런 생산 쇼티지가 또 줄어든 거죠. 러시아에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료 가격은 다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쪽에 특히나 러시아는 비료 쪽에 특히나 점유율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생산량을 감소하게 되면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후발로 곡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생산하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생산량에도 좀 영향을 받겠지만 어찌됐건 원재료 투입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좀 가격 전가가 나타나게 되고 이 곡물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또 후발로 뭐 배합 사료의 또 가격 상승이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뭐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이런 오리고기까지도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사이클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런 비료값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수요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생산에 대한 이런 공급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계속적인 이런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수요가 감소를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쪽에서 파종 시기를 놓쳤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넓히려고 경작지를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요를 줄이기는 제가 봤을 땐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라니냐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3월 정도에는 끝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던 그 이제 기후 변화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해당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좀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좀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홍수, 그리고 미국 쪽은 작년부터 가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부분 때문에 이제 작황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비료를 수요를 줄이기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국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업황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의 계속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양적 긴축이라든지 화폐의 가치를 또 높이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료 곡물 쪽에 투자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라도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에 있어서 조금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섹터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도 보면 종목별로 좀 온도차가 있기는 있거든요. 뭐 네. 신성홀딩스, 한일사료 이런 것들은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네. 지금 신성홀딩스는 지금 2차 반등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 4월, 6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또그 반면에 올라가다가 많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종목들 분석 좀 어떤 종목들 군을 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 이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료 곡물 쪽에서도 이 온도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해당 종목에 이제 수급이 쏠리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신성홀딩스도 제가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가 무역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유통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생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타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일사료나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워낙 처음부터 이제 테마의 대장 역할을 좀 해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최근에 안 오르는 종목군들 보면 이제 뭐 팜스토리라든지 이제 뭐 이지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인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안 받쳐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사료곡물 섹터가 가니까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해당 종목에서 이제 급등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최근 시장 자체가 지수가 워낙 강력하게 눌리고 있다 보니까 예. 약간의 좀 빠르게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좀 성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의 종목군들의 온도차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곡물 쪽에 대한 이벤트가 중장기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벤트로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 쏠림이 나오는 종목군들로 가겠지만 이후에는 이제 위치 에너지에 대한 부담감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종목별 키 맞추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전에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으로 좀 키 맞추기를 좀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같은 이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신성홀딩스, 뭐 고려산업, 이지홀딩스 다양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4월달 슈팅 나온 이후로는 사실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차트 흐름이고 뭐 온도차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지홀딩스는 슈팅이 나올 만하면은 바로 하루 만에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신성홀딩스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전문가분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급등이 계속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테마가 재건 쪽으로 조금 예. 넘어가다 보니까 반대 섹터에 있는 이제 사료곡물 쪽이 좀 많은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의 종목으로 다시 선정이 예. 됐죠. 왜냐하면 이제 경고가 이제 재경고 예정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조금 영향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급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한 급락은 아니었고 아직까지 5일 이평선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아예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워낙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면서 주가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이런 사료곡물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눌림목 현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제가 이제 이 종목을 6, 7천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때와 비교했을 때 장기 투자에 대한 이런 트레이딩 운용 기간 자체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외면하실 정도의 그런 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설 고무님이랑 좀 비슷한 발언이신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이 섹터가 살아있는 건 맞지만 신성홀딩스만 봤을 때는 약간 좀 다른 조금 저평가된 걸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올라간 정도가 좀 덜한 걸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충분히 후발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신성홀딩스도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신규 진입해서 좀 격하게 트레이딩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슬슬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받아들여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후발 주자로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걸 좀 꼽아주실까요? 제가 예. 이제 신성홀딩스랑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종목이 네,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예.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가 시총이 3천억 원 수준인데 일단 매출이 1.8조 정도에서 약 2조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 정도가 나오고 이번에 이제 팜스토리 주주분들은 조금은 싫어하시겠지만 어쨌든 지분 매각을 하면서 단기간에 순이익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3000억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PBR이라든 장부가도 8, 9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이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팜스토리라든지 뭐 마니커, 정다운 이런 이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비상장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기타 나라에서 이런 사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또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쌀 관련된 이제 새만금에 대한 지분도 70%가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 관련의 이벤트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대부분 300%, 많게는 뭐 1000%,
텐베거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지홀딩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후발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의 연봉으로 보시더라도 항상 최근에 이제 이런 이 정도로 이 곡물에 대한 이벤트가 없을 때도 연봉상으로 봤을 때 7,500원에서 이제 9,000원 사이로는 거의 매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충분히 상방은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장기화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차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트리거만 하나 이제 좀 발생을 해주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 분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를 최선호주로 좀 꼽아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 12.9%대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장은 뭐 한 4% 거의 5% 가까이 올랐다가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대 낙폭이고 4,660원 정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래도 손절 라인이랑 이런 것도 좀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기술적 그렇죠. 분석 좀 해볼까요? 네, 차트를 좀 봐주시면요. 일단은 매수 같은 경우는 4,400원부터 4,7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될 때 항상 4,400원 이상부터 시세가 좀 분출이 됐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지지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분까지는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4,1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전보다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고 이때까지 역대급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호황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분까지 깨게 됐을 때는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네요. 1차적으로는 예. 6,000원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7,8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이제 중장기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대로 평가받으면 만 원도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6,000원 라인선, 2차적으로는 7,800원 라인선으로 좀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홀딩스 지금 4,660원인데요. 매수 시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4,400원에서 4,700원까지 지금 시점 가능하다 보셨고요. 목표가 좀 높게 잡아주셨네요. 중장기적으로 7,800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